근거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 실장 등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이 박윤의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사직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단에 나갈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의 작성자 신명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